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다음 주 수업은 이제 이렇게 제가 안 하고 다음 주가 이제 동학농민혁명 그걸 이제 좀 다룰 건데요.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 뭐 그 분야뿐만 아니고 사실 동학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박맹수 교수님이라고, 맹수입니다. 맹수. 네, 진짜 맹수예요. 네, 그분 별명이 박호랑이. 네, 그 진짜로 그 박호랑이라고 쓰십니다. 당신 그걸. 그 박호랑이님을 모시고 다음 주에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그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저보다 뭐 훨씬 동학 공부도 깊으시고 또 말씀도 정말로 이렇게 굉장히 힘있게 하세요. 저는 뭐 이렇게 떠듬떠듬 하는데 아마 그 너무 반해가지고 이 선생님이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살짝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 분야는 하여튼 최고 권위자십니다. 그래서 그 원광대 총장도 하시고 지금 이제 정년퇴임 재작년인가 작년에 정년퇴임 하셔갖고 조금 이제 시간 여유가 있으신 그래서 흔쾌히 이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다음 주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다음 주에 해월의 사상, 오늘은 이제 생애를 좀 위주로 하고요. 다다음 주에 이제 좀 사상 위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역량 1월 3 밑에서 이제 힘을 좀 길러요. 이때 이제 계속 또 그동안 순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도인들이 이제 좀 뭐 기가 죽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동학에 대한 지목이 전국적으로 이제 수비령이 내리고 하니까 그게 좀 겁나서 이제 나 동학 안 할래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실제로 순샘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때 이제 그 제자들이 꽤 많이 이제 잡혀가지고 그 중에서 뭐 기양 간 사람도 있고 이제 이렇게 꽤 그 화를 입었거든요. 이제 그런 여파로 거의 뭐 이게 동학의 어떤 세력이라고 할까 이게 완전히 이제 이렇게 꺼졌었죠. 그걸 이제 다시 해월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도망 다니면서 하여튼 그 도인 집에 가가지고 며칠씩 머물면서 다시 그 가슴에 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제 그 도인들 중에는 순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왜 그렇게 죽었냐 뭐 이렇게 이제 그걸 좀 이제 당신들 생각에는 이분은 도가 높기 때문에 도를 통하신 분인데 죽었다가도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 분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을 이렇게 목이 잘렸는데 그 어떤 이제 꽤 많은 도인들이 다시 목이 붙어서 살아날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시 어쨌든 회복이 안 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몸이 차가워지는 지고 이제 정말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는 또 이제 그게 실망해가지고 떠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헛되지기도 하고 어떻게 떠나기도 하고 마음이 식은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일단 찾아다니면서 다시 이렇게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동학을. 그래서 요 이제 65년 요때 들어가 가지고 한 4~5년을 이렇게 해서 한 70년쯤 됐을 때는 이제 그 근방에 제법 그래도 교세를 이제 회복을 하고 제자들도 이제 이렇게 찾아오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 관에서의 지목도 좀 잠잠해지고 다시 이제 그 동학 세력이 이제 곳곳에 좀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무렵인데
근데 이제 그 10월 달에, 70년 10월 달에, 이제 도인 중에서 이인원이라고 하는 도인이 와가지고, 이필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필제라는 사람은 이제 그 수훈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도를 받은 사람이고, 과거에 이제 급제도 하신, 그런 이제 이 무장으로, 이 무관으로 이렇게 이제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수은 선생님의 억울한 그 원을 푸는, 그 신원, 그 원을 푸는, 그걸 이제, 그런 의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자된 도리로서. 그걸 이제, 이렇게 청하면서, 해월 선생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라는 이제, 그걸 전해준 거예요. 근데 이 이필제라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은, 젊은 시절에 이제 어떤 도인을 만나가지고 이 도인으로부터 당신은 앞으로 중국에 가서 그 중국을 이렇게 다스릴 그런 사람이다. 그냥 여기 조선 땅에서가 아니고 중국을 호령할 사람이다. 예. 그런 이제 그 도인이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걸 철떡같이 믿고, 믿고, 그 이제 이분이 아주 이제 기골이 장대하고 목소리도 뭐 엄청나게 이제 우렁차고 거기다가 또 문장도 문무를 겸비한 언변도 뛰어나고 또 글 문장도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뭘 한마디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 일단 인물에 완전히 압도돼 가지고 다 그냥 이제 이렇게 따른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가구에 급제하고 나서도 그쪽으로 그냥 관리를 안 하고 계속 이제 이런 뭘 난을 통해서 세력을 좀 규합하고 이 좀 정부를 뒤엎을 이런 생각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런 별난을 주도를 하고 그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게 이제 다 실패해요. 예, 중간에 들키기도 하고 뭐 예, 한 번도 이제 제대로 이렇게 성공을 못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진주에서 이제 그런 별난을 도모하다가 이제 이게 발각이 되면서 문경으로 도망온 거예요. 이제 도망와가지고 이제 그 이 해월 선생님을 통해서 이 동학 조직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그 꿈을 좀 이뤄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해월 선생님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수훈으로부터 직접 도를 받았다. 자기도 동학 도인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게 근데 증명할 도리는 없어요. 그래서 해월 선생이 그 이야기 듣고는 그때 경주 뭐 그 61년 62년 요 무렵에 이제 입도를 했다고 하니까 그때 입도한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경주에서 만약에 했다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나 그런 이름을 들은 적이 없다. 해월 선생님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미심쩍기 때문에 이렇게 스승의 원을 푸는 거는 비록 우리 마땅히 해야 되는 거지만 아직 때가 이러고 또 그 사람을 이렇게 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으니 그냥 나중으로 미루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필제가 하여튼 계속 다섯 차례나 또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매번 이제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만나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번이나 이제 청하니까 해우 선생님이 너무 거절하기도 좀 못해서 그래도 한 번은
그래도 만나서 이야기라도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만나줍니다. 만나주는데, 이렇게 이제 만나서 그, 이 사람 워낙 이제 말빨이 좋은가 봐요. 그, 그냥 이제 이렇게, 이, 한편으로는 이제 호소를 하고, 이 스승의 이 원을, 입을 제자 된 도리로서 목숨을 걸고라도 이 원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제 그렇게 이제 호소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명분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협박도 하고,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이야말로 하늘의 때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시기를 놓치면은 이제 나중에 오히려 그 후회될 일이 있을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호소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협박하고 하면서 근데 이제 해우쌤이 이제 하여튼 그 기색에 밀렸는지 어쩐지 이제 하여튼 승낙을 합니다. 끝내 처음에는 이제 그 계속 이제 다음으로 좀 더 이제 힘을 더 길려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했지만은 뭐 안 물러나지 않고 이제 계속 이제 막 푸시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해운 쌤이 이제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운 쌤이 생각한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냥 영해 그 관아 앞에서 그냥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시위 정도. 그 예전에도 순쌤이 경주 관아에 잡혀갔을 때 한 3,400명 도인들이 몰려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항의 같은 걸 하고 이제 이런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운 선생님은 그냥 그 정도 이렇게 관 앞에서 그 우리 스승의 억울한 원을 풀어달라고 이제 뭐 이런 종이 같은 거 해가지고 뭐 방 같은 걸 붙이고 뭐 이런 정도로 해우 선생님은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이거를. 근데 리필체는 자기는 이제 딴 생각이 있었던 거지. 그래갖고 이제 일단 허락을 하고 그 3월 10일 수은 선생님의 그 이 순도 기념일을 그날로 해가지고 이제 전국 도인 뭐 전국이라고 해보자 당시 이제 경상도 일 때인데 이제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500명이 모였어. 500명 꽤 교세가 이제 몇천 명 그래도 됐다는 거겠죠. 그 중에 이제 500명이 모였으니까 한 500명 정도의 동학 도인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근데 이제 해우 선생님은 당신은 참여 안 하고 나는 여기 그 이렇게 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이제 이렇게 하고 오라고 그 뒷일을 내가 이제 그 수습하고 이렇게 기다리겠다고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필제는 죽창 같은 걸 준비를 해가지고 이 무력으로 이걸 하려고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어떻게 됐냐면은 500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냥 그런 시위 정도가 아니고 아예 영예부를 쳐들어가서 그 영예부사가 좀 탐관오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적결 처분. 죽여버리고 무기고를 열어서 이제 무기를 획득하고 곡식 창고를 열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이 완전히 이제 사고를 친 거예요. 그 원래 이제 자기는 이제 그럴 생각이었던 거죠. 이걸 통해서 어떤 이 별난을 통해서 이제 이런 무기도 하고 이 동학군을 이 동학 교도들을 데리고 자기의 군사로 삼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판 하려고 했던 거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해서 그 영예부를 이제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이필제는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자고 다른 저기 옆에 이제 또 그 관할을 치러 가자고 이제 예, 하는데 도인들은 좀 아무래도 이제 원래 이러려고 했는가 이제 도인들의 이제 그 이 마음에서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사를 죽인 것도 사실 원래 그 전혀 없었던 계획이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도인들이 안 따르죠,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생각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이필제와 동학 도인들 간에 예, 그런 이제 어떤 예, 예, 뜻이 안 맞죠. 그러니까 뭐 이필자가 억지로 이제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길로 이제 그냥 허지부지 돼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이필제는 그런 어떤 신원을 어떤 방식이든 간에 뭐 방을 붙인다든가 뭐 이런 신원에 대해서도 이런 방법 없고 이제 그리고 그 뒷일에 대한 준비도 명확하지 않고 그걸 미리 이제 다 계획을 해가지고 그 만약에 이제 그렇게 좀 그런 일종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예,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기에 대한 결의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도 저도 아니게 예, 그러니까 사실 좀 말만 앞섰던 사람인 거예요. 그 마음만 그런 어떤 이 중국을 네가 앞으로 경영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예, 어떻게 보면 야망 그 야망에 어떻게 보면 도취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필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사실 학계의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근데 근데 이제 그런 점이 예, 있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이 그 그런 어떤 학정에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그래도 뭐 구제하려고 하는 뭐 이런 또 의로움도 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걸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밑바닥에는 동학 도인들을 이용해서 동학 조직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야심을 좀 그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더 컸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그냥 뒷날 이제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필제를 비롯해서 이제 그 중심 그 접주들 예, 이제 이런 중심이 된 동학 그 접주들이 해월쌤한테 오고 나머지는 또 이제 그냥 다시 집에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조정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인근의 그 관아에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그런 병력을 이제 집결을 시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완전히 이제 수배령이 내리는 거죠. 내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 이제 돌풀이 흩어지고 집으로 가고 있는 이런 도인들을 이제 한 100여 명 정도 체포를 해요. 이제 몇 명은 또 이제 이렇게 집으로 간 사람도 있고 하여튼 100여 명 정도가 이제 그때 잡혀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싸우다가 이제 또 희생된 신분들도 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필제와 이제 이필제하고 접주들이 이제 해월쌤한테 갔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이렇게 그렇게 예, 군사들이 막 이제 이렇게 수배령이 냈다는 걸 이제 알고는 이제 뭐 도리가 없는 거 이제 도망갈 수밖에요.
그 한 5년 동안 겨우 이렇게 세웠는데 이제 완전히 또 완전히 망하게 생긴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한 1,200명 정도가 동학토인들이 이제 희생이 돼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이 이필재와 같이 이 이제 1월 산 속에 숨었다가 5월 달에 이제 단양의 정석현이라고 하는 이제 이분도 이제 이필재의 그런 이제 이필재의 그런 것을 이렇게 이분도 양반인데 어쨌든 이필재를 믿고 그런 그 이필재를 도와가지고 좀 새로운 세상을 이제 좀 꿈꾸는 이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분도 이분 집에 가서 이제 피신을 이제 하면서 머슴으로 변장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제 그런 이 변장을 해서 이제 사는데 그때 이제 이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그 참여했으면 안 되는 일에 참여해가지고 많은 도인들의 희생을 치른 거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는 거예요. 너무 자책하고 이제 이렇게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어떤 심정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이 그냥 밭일에만 하루 종일 그냥 땅만 파면서 이제 자기를 달래는 이제 그때에 이제 강수라고 하는 강수 선생은 조금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강수는 이제 해월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도원기서라고 하는 그 초기 동학의 역사를 쓰신 분이에요. 도원기서라고 도의 근원을 이제 기록한다라는 그런 의미에 그래서 해월과 늘 이제 이렇게 같이 고초를 겪으면서 해월의 최측근으로서 이렇게 하신 분이고 이분은 아주 이렇게 글공부도 뛰어나신 분이고 인품도 뛰어난 만약에 이분이 이렇게 이 동학농민혁명 때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때 안 돌아가셨다면은 아마 송명희 선생한테 도가 안 내려가고 이분한테 도가 전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도주 나중에 이제 도차주로 이렇게 임명하기도 하거든요. 두 번째 서열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그래서 거의 의형제 같은 그런 분이 강수입니다. 이 강수 선생이 와가지고 이제 이제 큰일 났다고 지금 요쪽으로 이미 들킨 것 같다고 지금 관에서 지금 오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이 해우쌤하고 또 여기를 떠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단양을 비롯해서 하여튼 이제 다시 또 산길로 이제 이렇게 도망길에 올라요. 근데 그때 이필재는 이제 또 한 곳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이필재는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다른 데 머물면서 또 거기서 작당을 해가지고 문경의 무기 창고를 이제 또 습격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잡혀요. 체포돼가지고 이제 그 길로 그냥 처형됩니다. 꿈을 못 이루고 중국을 경영 하는 그 꿈을 못 이루고 이렇게 체포가 돼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생을 마감을 합니다. 좀 어이없죠, 사실. 굉장히 좀 어이없게 그렇게 됐는데 이제 몇 달 안 돼서 또 이제 문경 그 무기창고를 공격하니까 다시 이제 수배령이 요 몇 달 이제 계속 그 했지만은 더 이제 막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해월을 비롯해서 동학 지도부를 이제 다 잡아들이라고 조정해서 아주 이제 명령이 엄한 명령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완전히 전국에 이제 현상금이 내걸리고
그냥 마을 입구마다 이제 이렇게 그 병력이 지키면서 이제 뭐 정말 이 개미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갈 정도로 이렇게 이제 삼엄해집니다. 이 경비가. 그런 이제 요때가 그러니까 가장 이제 위기 중의 위기였던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은신하다가 이제 이 박씨 사모님, 그러니까 수은쌤의 이제 그 부인 되시는 이제 박씨 사모님을 그 도망다니는 길에서도 늘 보살폈거든요. 이제 그 아들 세정세청 아들하고 이제 이렇게 늘 이제 보살펴주고 했는데 그때 이 박씨 사모님은 이제 영월 소미런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도인집에는 지금 이제 갈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마지막 갈 만한 데가 생각난 데가 여기 박씨 사모 이쪽 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는데 이제 며느리가 그 이제 그 아들은 이제 그때 집에 없고 며느리가 이제 이렇게 그 바깥에서 뭐 물 길고 들어오는 길에 이제 마주쳤는데 이제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 이제 다 뭐 수배 내려진 걸 다 아니까 이제 이 반기지 않는 거예요. 반기지 않고 이제 굉장히 당황한 기색으로 지금 아무도 없다고 이제 그러면서 좀 차갑게 예, 빨리 가시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며칠을 굶어가지고 이 해월샘하고 강수샘하고 아까 저기 그래서 밥이라도 좀 있으면 달라 하니까 이제 찬밥 남은 걸 이제 한 덩어리 주고는 이제 돌려보내요. 하여튼 거기서 조금 그래도 하루라도 좀 묵고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밤쯤에 도착했는데 이제 그냥 내쳐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밤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산으로 들어갑니다. 태백산 그 밤길을 헤치고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다행히 그 태백산 좀 올라가다 보니까 동굴 같은 게 하나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동굴에 이제 그 머물면서 초금 목피로 연명을 하면서 14일 동안 그렇게 이제 지냅니다. 그 바위굴을 발견해가지고 14일 동안 완전히 이제 굶주리면서 그냥 정말 나무껍질 같은 이런 걸로 이제 먹고 그래서 이때가 가장 이제 그 힘든 시기였고 이때 이제 해워 선생이 우리 같이 죽자 강수한테 우리 그냥 같이 죽자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제 너무 당신을 자책하는 거죠. 그때 그렇게 허락한 것에 대해서 어떤 지도자로서의 이건 판단 잘못으로 이게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 경험이 동학농민혁명 그때 전봉준이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담을 안 하고 이제 그 전봉준이 이제 그 재가를 구하지 않고 이제 사실 봉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유감 표시를 하죠. 하고 이제 그때 바로 이렇게 같이 합쳐서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때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움직였다가 또 이 도인들의 희생을 이제 너무 많이 치를까봐 이게 늘 걱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 고초를 겪고 그리고 이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배도 고프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죄송합니다. 내려왔는데 다행히 영월 그 직공리라고 하는 곳에
이 박용걸이라고 하는 이제 분을 만나요. 만나서 이제 그 이분이 어쨌든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누군지 묻지도 않고 하여튼 이제 구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그 이제 안방에 이제 모시면서 안방은 뭐 누가 그 의심을 안 할 거니까 안방에 모셔놓고 바깥에 이제 안 나오시게끔 하고 그게 이제 밥도 안방으로 넣어드리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힘든 시기에 이제 이 박용걸이라는 사람이 그 어떻게 보면 구세주처럼 나타나가지고 구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너무 고마워가지고 결의 형제를 맺어요, 해월 선생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방에서 49일 기도를 합니다. 이때 이제 엄청 참회를 하죠. 참회의 기도를. 이제 그래서 이 도훈 선생님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영의 교조 신은 운동이라고 이제 불러요. 그러니까 동학도 입장에서는 입일제는 뭐 자기가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한 건지 모르지만은 그 어떤 수은샘의 신원은 사실은 이제 그냥 하나의 명분이었고 실제로는 자기의 그거였는지 모르지만 해월샘하고 동학도 입장에서는 이제 신원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건 이제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격 자체는 신원 운동은 이제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영의 교조 신원 운동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도울이 이 어떤 평가를 하냐면은 이 운동이 동학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지만 해월을 보다 전문적인 혁명가로서의 텐션을 갖게 만들었으며 사회 변혁의 의지와 혁명적 사유의 창조적 긴장감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좀 실수라고 할까요? 판단 착오 있었지만은 그것이 어쨌든 굉장히 큰 공부가 된 거예요. 해월에게는 굉장히 큰 공부가 되고 어떻게 이제 이 조직을 다스려야 되고 또 이런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어쨌든 또 이필제가 그 뭐 말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래도 백성들의 지금 그런 굶주리고 있는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이제 그런 의로운 그런 혁명적 사유 이런 것들도 아마 일부 좀 받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울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큰 공부가 됐어요. 큰 공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2월에 이제 각지 접주들을 집공리 여기 박용걸 그 집으로 모이게 해서 이제 대인 전물 3경 2010천 같은 이제 아주 중요한 법서를 그러니까 요 49일 하면서 이제 큰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자각한 게 원래 큰 고난을 겪어야지 자각이 또 더 큰 법이죠. 그래서 이 49일을 통해서 굉장히 좀 뭔가가 좀 중요한 이 성장의 계기가 됐던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대인 전물이 나와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여기 대인 전물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 집에 도인 집에 사람이 오거든 사람이 왔다고 이러지 말고 하느님이 강림하셨다고 이르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이게 일반적인 그냥 일반론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약간 밑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당신이 그 박씨 사모님 집에 갔을 때 그 며느리한테 어쨌든 이제 그 냉대라고 할까요? 그걸 이제 당하고 그러고 나서 너무 14일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뭔가 마지막 믿고 찾아간 게 그 집이었고 그리고 그 63년도 수은샘 돌아가시고 나서 요 70년 요 한 7, 8년을
계속 이제 뒷바라지를 해올 셈에 하신 거거든요. 그 사모의 그런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늘 이제 보살펴 줬는데 이제 너무 이제 그 좀 서운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대인전문에 도인 집에 사람이 오거든 사람이 왔다 이러지 말고 하느님이 강요하셨다고 하라. 이제 그런 구절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동학 도인 집에는 이제 이런 해오 선생님의 이런 말씀을 잘 이제 이렇게 그 실천하는 그런 동학 도인 집에는 실제로 거지가 와도 안방으로 모셔가지고 밥을 새로 따뜻한 밥을 해서 이제 주고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해요. 옛날 이제 그 이 할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정말로 이제 이렇게 신분에 가리지 않고 또 거지조차도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런 이 자각을 이제 하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72년에 그래도 이제 다시 그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오히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냐고 이제 사모님의 그 고초를 위로를 합니다 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큰아들 세정이 큰아들이 이제 체포가 돼요. 그리고 이 소미련에 있던 예순 가족을 이제 요 박용걸 그러니까 이 직공립 박용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게 가장 해운쌤이 힘든 시기에 나타난 귀인이에요. 이분의 도움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동학이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세정이 체포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곤장을 맞다가 이제 그 이 곤장 도구로 돌아가십니다. 큰아들 순쌤의 큰아들이 이렇게 감옥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셔요. 그리고 박씨 사모님도 그다음 이제 큰아들 이렇게 죽고 나서 너무 이제 이렇게 상심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75년도에 둘째 아들은 그때 막 결혼해가지고 요 무렵에 결혼을 해요. 요 70년 요 무렵에 둘째 아들은 결혼을 하는데 그 둘째 아들도 75년도에 또 이제 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이제 75년도쯤 되면은 이쪽 순샘의 가족이 다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 하여튼 이 박씨 사모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이렇게 불행한 삶이었다고 할까요? 고생이라고 하는 거는 참 말로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고생을 하다가 결국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73년 이제 약간 이제 수배가 조금 느슨해지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제자들을 데리고 태백산 그 적조암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49일 기도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조금 위기를 넘기고 이제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다 데리고 이제 49일을 같이 해요. 그때 그 이 동학이 힘들 때 늘 이 불교가 조금 이렇게 그 이 은신처 같은 역할도 해주고 수시로 이제 이렇게 뭐 그런 이제 49일 기도를 이런 이제 절에서 많이 합니다. 철수자라고 하는 적조암에 철수자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요 스님하고 해오 스님이 굉장히 각별하게 서로 존경하면서 이제 했다라고 그래서. 불교가 어쨌든 이 동학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그 49일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좀 열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3년에 도통은 전수는 받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크게 깨치시는 게 대통령을 하신 거는 요 무렵 정도, 요 무렵에 크게 깨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를 한 수 이제 지으셨어요. 어느 분이 좀 시를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선생님이 좀 읽어주실까요? 네. 또 그냥 한글만 예, 예 읽어주시오. 태백산에서 49일 공부를 하고 내가 공황 8마리를 받아 각각 주인을 정하니 천의봉 위에 꽃하늘이 열렸네. 오늘 오연금을 갈고 닦아 적벽 궁전에서 티끌 세상을 벗어나노라. 나도다. 무극대도를 작심하여 정성드리니 원통봉 아래서 또 통하고 통하였노라. 남쪽 별이 둥글게 차고 겉배를 벗었나니 동해가 깊고 깊어 만리에 밝았어라. 천산 만봉은 한 기둥처럼 푸르고 천강 만수는 한 하수처럼 맑으니라. 마음이 화하고 기운이 화하니 온몸이 화하고 봄이 돌아오고 꽃이 피니 만년의 봄이로다. 청천백일의 기운과 마음을 바르게 하니 사회의 것이 모두 한 몸이로다. 네, 고맙습니다. 어우, 목소리가 엄청 이쁘시네요. 네. 여기 이제, 예. 49일 기도를 하고, 봉황 8마리를 받았다. 천이봉 위에 꽃하늘이 열렸네. 오늘 오형금을 갈고 닦아. 정멸 궁전에서 티끌 세상을 벗어났도다. 뭔가 이제 팍 열렸다는 거죠. 예. 무극대도를 작심하여 정성드리니 원통봉 아래서 또 통하고 통하였노라. 일종의 오도송, 그 불교 그 스님들이 깨닫고 나면은 오도송이라고 이제 그런 이제 성격의 시입니다. 오도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천백일의 기운과 마음을 바르게 하니 사해의 벗이 모두 한 마음이로다. 사해붕우 도일신. 네. 굉장히 멋진 그런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정말 이렇게 그 아까 박용걸 집에서 49일 하면서도 이제 좀 열렸고, 그리고 이 적조 사이에서의 49일이 하여튼 굉장히 예, 큰 계기가 돼서 이제 좀 확고해지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해월 선생님은 늘 어쨌든 힘든 그 도망길 가운데서 시간만 나면 49일 수련을 통해서 결국 정말 평범했던 사람이 아까 35세 수세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뭐 배울 일 없는 그런 사람이 요 한 10년 동안의 그 수련을 통해서 정말로 위대한 성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30년 공부했는데 아직 옆모양 옆꼴이라서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해월쌤 보면은 저는 이제 누가 또 생각나냐면은 그 불교의 해능 있잖아요. 해능. 예. 해능하고 좀 느낌이 비슷해요. 해능도 정말로 이렇게 그런 글공부가 없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지랭이 백성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오조 홍인 스님을 만나 가지고 이제 뭐 많이 들어서 깨친 게 아니고 핵심을, 그 오조 스님의 그 어떤 핵심을 이분이 이제 깨달아가지고 정말 단박에 그냥 이렇게 완전히 이제 직통하신 거죠. 그래서 그 가장 전형적인, 이 선종의 가장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이렇게 해능인데 저는 그 분하고 좀 느낌이 비슷해요. 해월 스님.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됐고, 75년쯤 돼서 이제 일체의 우상을 폐지하고 오직 청수 한 그릇만 사용하라.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동학 집안에서는요, 천도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사상을 많이 안 차리고요. 청소 한 그릇으로 이제 대신 하고 그냥 이제 가족들이 그냥 나눠 먹을 음식 정도만 하고요. 그렇게 제사 음식을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 한 그릇으로 하기 때문에 고부 갈등이 별로 없어요. 네, 천도교는. 불도 피우고 절도 하고 합니까? 예, 그렇게 절도 안 하고요. 나중에 이제 향화설이라고 한 걸 배울 겁니다. 향화설위, 나를 향해서 위를 설한다. 그 위패. 예. 보통 제사는 벽을 향해서 지내는 거잖아요. 예. 벽을 향해서 위패도 이제 놓고, 벽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그 상도 차리고, 그리고 절을 하는데, 조상님이 어디 있느냐. 조상님이 돌아가시면 그 무덤에 있는 거냐? 아니라 조상님의 그 정신과 그 신념과 혈기는 자손 속에, 자손의 가슴 속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상의 신념과 혈기는 후손에게 또 그 후손의 가슴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돌아가셔도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어디 뭐 천국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무덤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손 속에서 살아계신다. 그리고 육신을 주체로 보면은 죽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정신을 주체로 보면 영을 주체로 보면은 이 영은 죽고 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손과 더불어서 장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좀 더 그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은 해월 선생님이 향아설위라고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 그냥 둥글게 그 가족들이 그냥 식사하듯이 둥그렇게 둘러 앉습니다. 그리고 청소 한 그릇만 이렇게 놓고 이제 이렇게 기도는 하죠. 이렇게 그 이제 뭐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그 이제 조상님을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그 기리는 예, 그런 이제 그 심고라고 해요. 이 동학에서는 마음에 고한다. 예, 기도가 저쪽 하늘이 저쪽에 있는 게 아니고 조상님이 저쪽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계신 하늘님과 예, 조상님 또 스승님께 이제 기도한다고 해서 심고입니다. 고할 곳자 마음에 고한다. 그래서 심고를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이제 나눠 먹는 어떤 집은 이제 음식을 처음부터 그냥 차려놓고 가운데 청수만 이렇게 하는 이제 뭐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청수만 모시고 이제 음식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근데 어쨌든 그 따로 제사 음식 뭐 유교에서 하듯이 그런 격식은 이제 완전히 이제 이렇게 그 폐지하고 그냥 그 가족들이 좋아하는 또 특히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이 평소에 즐겨 먹었던 음식 그걸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의 뜻을 기리고 자손들이 어쨌든 그날 어쨌든 그 이 내 안에 계신 그 조상님을 이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뜻을 이제 계승하는 그런 게 향하설인데 그런 생각을 요 무렵에 75년도 무렵에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이때 10월 달에 제자들에게 대저 도는 때를 잘 쓰고 때를 잘 활용하는 데 있나니 용시용활이라고 하거든요. 때와 짝하여 나아가지 못하면 이는 죽은 물건과 다름이 없느니라. 이런 이제 법술을 하고 이름을 시형으로 바꿉니다. 경상에서. 그래서 최시형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75년도에 그러니까 75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좀 행 거죠. 그러니까 이때 뭔가 큰 자극을 아까 이제 73년 이때 이제 자극을 하고 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거든요. 호도 보면요, 어떤 그 호가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몇 번 바뀌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호를 바꿀 때 괜히 바꾸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큰 자각이 있을 때 호를 바꾸거든요. 그만큼 어떤 의식의 성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징표이기도 해요.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시형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때 이제 씁니다. 때의 형통한, 그 때에 맞게끔 이렇게 한다라는 뜻이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75년도에 이제 둘째 아들이 이렇게 병으로 병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수은 가족이 이렇게 다 돌아가시고 나니 이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긴 한데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전에는 이제 그 이쪽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큰아들이 계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식이 아직 좀 남아 있어 가지고 일부 도인들은 이제 해월보다는 요쪽에 줄을 서 가지고 이제 그 당신이 수 아버지의 그걸 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부추기는 사람도 있고 좀 그랬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불행한 사건이지만 다 이렇게 돌아가시고 보니 해월의 그 이제 이 단일 지도 체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확립이 되는 그런 뭐 좀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8년도부터 이제 계접. 원래 계접은 수은 선생님이 이제 그 62년도 말부터 이제 이렇게 이 경상도 일대를 다니면서 일종의 이제 강론 같이 토론하고 수련과 수련 강도회 천도교에서는 지금 이제 그런 표현도 쓰는데 그런 성격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이제 같이 그 어떤 이 토론도 하고 또 같이 수련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그 아까 집단 모여가지고 한 일주일 뭐 이렇게 정해놓고 그런 이제 단체 수련 같은 이런 걸 하는 걸 이제 계접이라고 해요. 그 계접의 의미는 하늘을 새롭게 열고 그 하늘의 가르침에 응해서 이제 접하는 모임 이런 이제 뜻인데 그 하여튼 그런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이제 그런 강론과 수련의 그런 걸 이제 계접이라고 합니다. 마치 그 불교에서 하한거 동한거 들어가는 이제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제 이 해월 자신의 가르침을 좀 공식화하고 그리고 이제 명실공히 동학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이제 이렇게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영부와 주문, 수신정기, 성경신, 개벽운수 이런 이제 주요 법서를 강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경정간행이에요. 이제 79년 10월부터 이 유적편찬소를 인제 갑둔이에 정하고 이제 경전편찬 작업에 들어갑니다. 도울 선생이 이제 이걸 엄청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해월이 가장 많은 공이 있지만 가장 큰 공이 바로 이 경전 가능한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해월의 그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최보딸입니다. 늘 보따리. 보따리를 이제 이렇게 치고 그 보따리를 잘 때도 몸에서 안 떨어뜨리고 그 베고 잔다든가 안고 잔다든가 할 정도로 너무너무 소중하게 그 보따리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 보따리 안에 뭐가 들었길래 그렇게 애지중지했을까? 그 안에 수은 선생님의 그 남기신 글이 그게 이제 그 필사본이겠죠. 그게 이제 그 들어 있었을 거라고 이제 추정하는 거죠. 그리고 수은 선생님이 이제 그 63년 그때 북접 도인을 이렇게 임명하고 하는 고무겹의 이 해월한테 앞으로 때가 되면은 꼭 이걸 경전으로 이렇게 간행하라고 그때 이제 좀 부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서문에도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유적편찬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경전 편찬을 하는데 80년에 와서 이제 동경대전을 간행을 합니다. 처음에 한 100권 정도 찍어요. 인제 갑두니본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동경대전을 간행하고 그리고 그 이름에 이제 용담유사. 동경대전은 한문으로 쓴 글들을 동경대전이라고 하고 한글 가사로 된 이제 사사조로 주로 되어 있는데요. 사사조의 그 한글 가사체로 된 노래죠. 사실 노래. 그걸 용담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한문으로 쓰시고 하나는 한글로 이제 쓰신 건데 그 한글로 쓴 거는 주로 이제 이렇게 여성들을 위해서 쓴 거죠. 그러니까 그 전 세계 이 종교 사회에서 이렇게 이 두 가지 언어로 이렇게 그 남기신 경우도 거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수은쌤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그렇게 그런 어떤 이 보통 사람들을 위한 또 여성들을 위한 이런 이제 그 마음이 지극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이 처음에는 뭐 한 100부 정도밖에 못 찍었기 때문에 83년에 이제 목천에서 이제 또 1000부 정도 찍고 그리고 83년 6월에는 경주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간행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공주점에서 돈은 이제 공주점에서 다 이렇게 한 건데 그래도 경주판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래가지고 이름은 이제 경주판으로 이렇게 간행이 됩니다.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흔히 말하는 통행본입니다. 요 경주판이요. 84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전을 간행하고 나니 급속도로 이제 포득이 일어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 건 사실이에요. 이 동학이 확 일어나는데 가장 큰 계기가 어쨌든 이 경전 간행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82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요. 이모군란. 그리고 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더 이렇게 이 그런 소용돌이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기고 이 이모군란 때 그런 이제 그 구군인들이 대거 이제 그 실망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실망감을 동학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학에 들어왔다 그래요.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의 그런 어떤 사회적 혼란상과 정치적인 난국에서 대안을 찾을 때 이제 바로 요 또 경전이 이제 나와 있고 하니까 그때 그런 이 양반들도 많이 들어왔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때 딱 정말 시기를 정말 잘 탄 거죠. 요때 경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80년대에서 90년 요 한 10년 사이에요. 엄청나게 하여튼 성장을 해요. 곧 요때까지만 해도 한 몇천 명 정도 였거든요. 몇천 명. 요 79년 요 무렵까지만 해도 몇천 명 정도였는데 요 한 10년 사이에 거의 뭐 100배 가까이 10배 뭐 20배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4년에 그 손병희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이 익산 사자암에서 또 이제 49일 수련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주 가습사에서 또 49일 기도하고 하여튼 수시로 이렇게 49일 하고 이제 또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계속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이제 49일을 두 번 정도밖에 못 해봤는데 제가 23살에 이제 입도를 해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49일을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제가 2014년도쯤에 이제 한번 또 49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그렇게 49일 기도를 하고 나면요, 굉장히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 몸이 너무 가벼워지고요. 너무 맑아지고. 그리고 몸은 가벼워지는데 이 단전의 기운은 또 가득 차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깨닫는 것도 있고. 그래서 49일을 하고 나면은 하여튼 너무너무 기분도 좋고, 그동안에 뭐 마음에 여러 복잡했던 그런 심정들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히 그냥 이렇게 씻겨 있고, 그런 어떤 감정의 정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수련으로 동화를 처음 만난 이제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수련에 관심이 있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동학의 이 수련을 통해서 해월 선생님 같은 이제 이런 완전히 이제 초인적인 이런 어떤 인격으로 탈발꿈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동학을 10분 동안 누군가에게 10분밖에 정말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동학을 전해달라고 하면, 저는 많은 말을 할 필요 없이 주문, 그냥 주문 21자를 적어주고 그 뜻을, 그게 이제 시천주 다 나오는, 시천주 조화정 영슬금강 만사지 지기금지 원희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슬금강 만사지 이거잖아요. 지극한 기운이 저에게 지금 크게 내리소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천주 조화정 영슬금강 만사지 한룰이 모셨으니 조화가 정해지고 영원토록 있지 않으니 만사가 다 깨달아지네. 욕을 계속 그냥 읽어라. 하루에 만 번, 뭐 2만 번.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만 할 것 같아요. 10분밖에 없다면은. 그게 제일 핵심이라요, 사실. 이렇게 암만 뭐 시천주, 사인 여천, 뭐 아까 이런 뭐 천지부모 이런 이야기를 사상적으로 동학이 이렇게 위대하고 인내천 이제 이렇게 사상적으로만 좋구나 해서는 내가 변하는 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전혀 안 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주문을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이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게 저는 이제 어쨌든 핵심이고, 그걸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해월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84년에 와서 이제 육임제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좀 이 조직을 이제 좀 체계화하는 그런 것으로 육임제를 하고요. 85년에 이제 이 볕자는 며느리, 며느리가 하늘입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천주 직보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청주의 접주로 있었던 서택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이제 갔을 때 일인데, 서택순은 이제 양반이에요. 그 양반이고, 뭐, 인품이나 이런 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긴 한데, 그래도 당시 이제 풍습에 이렇게 며느리는 좀 이제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조금 며느리한테 하는 어떤 태도가 해월 선생님이 볼 때는 좀 못 미쳤다고 생각됐던 모양이에요. 동학 도인으로서. 당시 그냥 일반적인 유교적 풍속으로 이제 며느리를 대했겠죠. 하루는 이제 그 서택순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옆방에서 이제 이렇게 볕자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월 선생님이 옳구나 하고, 지금 볕자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벼를 짭니까? 라고 이제 서택순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서택순이, 제 며느리가 벼를 짭니다, 이제. 근데 해월 선생님이 또 물어. 누가 벼를 짜는 겁니까? 또 물어. 그랬더니, 저희 며느리가 짜는데요. 이제 혹시 못 들었나 해서 이제, 저희 며느리가 짜는데요. 했는데 또 묻는 거예요. 과연 누가 짜는 겁니까? 누가 벼를 짜는 겁니까? 세 번째 물으니까 말문이 막히잖아요. 이분이 왜 이러시나? 왜 재차 이렇게 물으시나? 그때 해월 선생님이
하느님이 배를 짜시는 겁니다. 며느리가 배를 짜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배를 짜시는 겁니다. 며느리를 공경하기를 하느님처럼 공경하세요. 그렇게 함부로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이렇게 하대하거나 그냥 심부름꾼처럼 그렇게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느님으로 공경하라. 그래서 동학 집안에서는 며느리한테도 함부로 반말을 안 하고 존경말, 그러니까 높임말을 하는 집도 많이 있어요. 저희 장모님, 저희 이제 그 처가가 동학 집안이거든요. 북한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 장모님은 저에게 높임말을 합니다. 반말을 안 하고.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뭐,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저한테 깍듯이 이렇게 하세요, 진짜. 이렇게. 너무 송구슬 정도로. 예, 그렇게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좀 중요한 거였고, 그 다음에, 이 내칭내수도문, 이걸 이제 직접 지어서 반포하는데, 뭐, 요 내용은 나중에 이제 사상할 때 좀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때 내칙은, 이 부인을 내수도라고 해요. 내수도, 안에서 이제 수도 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내수도라고 하는데, 그 내수도, 그 부인들의 내칙은 아이를 가졌을 때, 열 달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 어떤 이 가르침이고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이를 이렇게 잘 보살펴야 되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시천주 하지만은 가장 직접적으로 내 안에 하느님을 모시는 그 경험이 사실은 아이를 열 달 동안 뱃속에 그 정말 모시고 있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막연한 시천주가 아니고 진짜 내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있는 그 하느님을 정말 소중하게 모시는, 그걸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그게 내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냥 단순히 태교의 어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하느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시천주의 구체적인 어떤 실천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칙은. 내수도문은 이제 부인들이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일상의 도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수도가 고원한 데 있는 게 아니고 일용행사가 막비도야. 일용행사가 도 아님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천민 출신을 이 좌우, 호남, 전라도의 편의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런 직책을 천민 출신한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반 접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발을 하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는 두 가지 폐풍이 있는데 하나는 적서의 구별이고 하나는 반상의 구별이다. 적서는 집안을 망치고 반상의 구별은 나를 망치는 것이다. 우리 도는 두목 아래 반드시 더 큰 두목이 있으니 그대들은 삼가하라. 서로 공경을 주로 하고 절대로 이렇게 청질, 차별 뭐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그걸 밀어붙입니다. 남계천을 이제 그래서 이게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이러면서 전라도의 포덕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이런 이제 사건들을 계기로. 예.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이 동학혁명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동학혁명 부분은 다음 주 박맹수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좋은 공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